그 주원이 형이 이제 그걸 걱정을 좀 하더라고. 어쨌든 백3 시스템에 윙포워드들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하면 맨날 윤일록이 먼저 생각이 나요. 아. 최용수 감독 시절 서울의 윤일록.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손흥민의 입지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하겠냐만에 그렇죠. 그래도 아, 혹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다른 공격수 사와가지고 투톱 만들고 그러면 어떡하냐. 네. 괜히 걱정된다. 네, 네. 그래서 콘테 감독이 그럴 리 없긴 한데. 아 이스타가 콘테를 못 믿어? 나는 믿는데? 콤변이 콘테를 못 믿는다고? 말이 되나? 아 예. 사꾸라네. 네네네. 아 이 새끼. 여튼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과 콘테의 어떤 조합과 궁합은 네네네. 좀 어떨 것인가. 요 얘기를 좀 따로 빼서 해보죠. 네. 일단 저는 당연히 손흥민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을 넣었는데 당연히 공격수로 써야죠 당연히. 투톱. 네, 투톱의 투톱? 이런 네. 손흥민 케인. 맞아 그거야. 케인 조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케인 옆에 누굴 세워요? 손흥민이지. 아니 리그에서 최정상급 선수를 맞아. 안 세우면 네. 누굴 씁니까? 콘테는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맞아. 레테로 중요하게 네. 생각해. 뭐 좀 먹어주냐? 손흥민 그냥 보통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자마자 잘 쓰지. 바로 야 너 네. 말을 잘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렇죠. 같이 그리고,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손흥민의 훈련 한번 해보면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사실 그렇겠지만 이 외국 감독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애티튜드 좋죠. 네. 훈련 열심히 하죠. 그리고 성실하고. 그치. 이게 나쁜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선수들이 해외 감독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는 비교적 해외 선수들에 비해서 순종적입니다. 네. 말을 잘 듣고 얘기하면 하려고 하고. 근데 외국 선수 중에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 은돈벨레가 왜요 네. 내가? 뭐요? 이게 사실 감독과 선수가 스승과 제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우리 은사님, 쌤 이런 거 하잖아. 사제 이런 느낌을 맞아요. 많이 갖고 있고 그거는 손흥민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독들이 오더라도 손흥민은 항상 그 어떤 감독의 지시나 부여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고 이 선수 자체가 승부욕과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매 경기 뛰고 싶어하고 네. 언제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싶어하고 콘테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아니야? 그렇지. 콘테 존나 좋아하지. 보자마자 와 내가 저 선수를 어릴 때부터 썼었어야 되는데 네. 이 생각 할 걸? 그러니까 케인이랑 손흥민은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케인 봐 딸 걸고 내 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공격과 이 득점에 대한 어떤 그 집착과 집념이 그래. 어마어마하게 센 선수 아니에요? 콘테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맞아. 이기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그렇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당연히 그리고 아마 이런 거는 특히나 콘테 같은 스타일 아니면 무리뉴 같은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은 엄청 좋아하죠. 당연하지. 네. 좋아할 수밖에 없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쭉 놓고 봤을 때는 네. 손흥민은 지금까지는 득점을 뭐 점차 꾸준하게 늘려온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윙어였죠. 윙어로 분류하는 게 맞았고 윙포. 예, 대표팀에서도 역시 윙어가 더 가까웠고 윙어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콘테 감독 아래서는 앞으로는 중앙 공격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예, 투톱의 일원으로 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호날두가 윙어였다가 점차 그렇지. 중앙 쪽에서 뛰는 게 많아졌듯이 손흥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호날두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게. 그리고 사실 운동 능력이라는 것도 손흥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 분명히. 네, 아마 그 손흥민 선수도 많이 참고를 했을 그래, 거예요. 축구적으로. 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맞아. 어떤 식으로 내가 찬스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신경 많이 썼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콘테가 그냥 3-4-3 쓴다 3톱이다 그러면 윙어로 뛸 수도 있겠지만 그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투톱을 쓸 것이고 투톱을 쓴다면 당연하게도 손흥민과 케인 조합 이건 뭐 베스트고 그치. 불변의 조합이다. 네. 네, 누구 하나가 부상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뭐 저건 이건 전혀 걱정할 게 없고 게다가 콘테 감독은 소위 말하는 뭐 이게 이 두 명의 투톱을 썼을 때 한 명은 이제 전형 좀 9번에 가까운 역할을 주고 한 명은 조금 세컨 스트라이커 네.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9번 타입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세컨 스트라이커도 굉장히 잘 썼다. 직전을 생각해 보면 루카쿠 앤 라우타로. 그렇죠. 라우타로 이런 그림이 있고. 나오잖아요. 라우타로 마르티스 선수도 그러니까 물론 루카쿠와 라우타로의 조합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 있지만 라우타로 역시도
루카쿠와 만나서 콘테 감독 아래서 한 단계 좀 올라간 느낌이 굉장히 성장했죠. 예. 바르셀로나한테 그 사기 치려고 했을 때, 요때에 비해서 요때가 사실 최고점이긴 한데, 네. 예. 그러나 콘테 안에서 우승하고 이러면서 한 단계 올라왔죠. 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전에 유벤투스 시절로 가게 되면은 유벤투스에는 사실 세컨 스트라이커가 좀 약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치니치가 이제 있었고, 예. 부치니치가 있었고, 그다음 콸리아렐라도 영입해가지고 이제 썼었는데. 콸리아렐라, 부치치, 뭐 이아킨타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 시모네 페페, 아 시모네 페페 네. 있었고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베스를 데려오죠. 테베스. 아마 콘테 마지막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 테베스 데려왔는데 테베스가 이때 테베스가 그거잖아 맨시티에서 아 그래 태업 논란 좀 있고 맞아 안 좋았을 때야 축구나 나 골프 치고 다니고 그치. 이럴 때 데려와서 다 이거 안 돼 얘는 끝났다 이제 근데 잘했잖아요. 근데 와서 야 완전 잘했잖아. 클래스 어디 안 간다 이거를 증명시키면서 테베스 엄청 잘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잘 쓴다. 손흥민도 분명히 콘테 감독이 보다 아마 더 중앙 공격수로서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아마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약간 아 손흥민도 한 20골 찍어봤으면 리그에서 야, 진짜 존나 대단한 건데 근데 사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이니까 그쵸? 3골 전하면 되는 거군요. 물론 이번 시즌 초반의 분위기는 이제 팀과 함께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 4골 넣죠. 4골인가 그렇죠. 네. 네. 그럼 괜찮지 그래도 그래 맞아. 누누 아래서 4골이면 뭐. 그럼 많이 넣은 거야. 네. 아, 솔직히 누누 이거 국뽕이 아니라 소니 에이스 역할하면서 그만 초반에 3연승하고 그런 거 그걸로 버틴 솔직히 거였어. 솔직히 손흥민이 골 못 넣었으면 됐어. 아니, 벌써 잘렸지. 네. 뭐 아무런 발전이 없는데 내 골 맞네. 네. 내 골 한 개도 잘도 넣는다 진짜. 네. 근데 그 와중에 황희찬 내 골인데 와 이제 잘한다 황희찬. 아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근데 살라가 너무 독보적이긴 하네요. 너무 많이 넣었어. 존나 튀어나가네. 네. 미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공격폭이 16개야. 바디도 만만치 않은데 바디가 올해 좋죠. 야, 바디 야 올해는 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N년 좋아. 네. 아. 레스터는 좀 흔들흔들했지만 네. 네. 여튼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리고 뭐 손흥민 같이 리그 최정상급 선수가 갑자기 감독 바뀌었다고 못하나? 아 무조건 잘하죠. 네, 그럴 일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주원이 형이 손흥민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다 네네네. 보니까 약간 걱정을 과하게 그 흔히 얘기하는 노파심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정말 노파십니까? 네. 조회수 빨이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선한 이미지 약간 이런 거 보이려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잘할 거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손흥민 선수의 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 공격수 중에서도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네. 공격에 관여할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역할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콘테가 왔을 때는 조금 더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뭐 움직임에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겠죠. 그리고 원래 잘한 선수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 네. 대해서도 압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네. 스타일에서 감독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콘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시도할 때 시도하지 않을 때가 좀 구분이 되는 편인데 이제 압박 토트넘에서는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네.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간격 벌어지고 그다음에 상대가 그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는 답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 밸런스가 깨질 테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테르에서 우승할 때처럼 미리 약간 내려와서 대형을 정비한 쪽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손흥민 선수 이제 전방 압박 할 때 보면은 가끔 이제 이 선수가 의욕이 워낙 넘치는 선수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조금 무리하게 압박을 가는 혼자 와악 뛰는 때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이 고려치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잘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타이밍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뭐 이 정도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시도하고 좀 디테일을 잡아주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콘테와 같이 온 코칭 스텝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어서 수비적으로도 물론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 때 거의 윙백처럼 움직이긴 했지만 그치. 예. 수비적으로 그건 진짜 뛰는 양으로 그냥 수비를 그렇게 조진 거지 뭐. 한 거고 네. 그거 말고 압박을 할 때 전방에서 공격수로서의 압박을 할 때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좀 기대해 볼만해요. 더 디테일하게 네. 좀 잡아줄 것이다. 라우타로 마르티스 선수도 그렇고 테베스 선수도 그렇고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좀 잘해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발전이 되면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지금보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네. 보인다. 아, 사실 손흥민도 떡상한 선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럴만해.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미 맨유보다 토트넘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콘테는 맨유를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우승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예, 실제로 예. 얘기만 봐도 맨유 쪽에서 솔샤르가 유임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뭐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맨유는 이제 콘테가 하면 사실 리그 우승을 무조건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투헬, 펩, 클럽 있는 데서 같이 우승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네, 아무리 콘테가 거물이라고 하지만 근데 토트넘은 지금 어쨌든 목표가 트로피는 아니잖아요. 리그 트로피는 아니잖아요. 챔스 티켓이라고 네, 봐요 네, 일단. 네. 그러니까 챔스 티켓을 다시 딸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는 거. 그렇죠. 이게 1차 목표겠죠. 네, 그 다음 네. 스텝 밟아가겠지. 네. 근데 그거라면 빡 해서 한번 할만하지 않을까. 완전 불가능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콘테 나는 콘테가 이 토트넘을 다시 받아들인 게 사실 좀 의외긴 했어요. 아 이거를 여름에 그 사단이 났는데 그치. 이걸 다시 받는다고? 그리고 콘테가 어쨌든 유베 이후의 커리어를 보게 되면. 솔직히 토트넘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토트넘이 제일 낮은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 그 이후에 맡았던 팀들 중에서는 그다음 첼시였잖아. 그렇죠. 네. 첼시, 그러니까 유벤투스 이탈리아 대표팀 첼시, 인테르 그다음에 여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유벤투스 이후부터 맡았던 팀들 보면은 토트넘이 제일 지금 가장 전력이 약해요. 전력이 약하고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테 입장에서도 이거 되게 큰 도전이 될 도전이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 얘기하던데. 네. 토트넘은 콘테의 어떤 능력을 극도로 발휘할 수도 있는 클럽이지만 콘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클럽이다. 그렇지. 예. 예. 왜냐하면 이거 지금 토트넘이란 클럽이 완전 안정기에 있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번 빡 포체티노랑 친 다음에 지금 다시 과도기에 있는 네.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되면 와 콘테가 이걸 이렇게 만드네 되겠지만 아니면 와 콘테가 이렇게 여기서 빠가지는구나를 볼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팀이기도 하죠.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죠. 인텔에서 우승하고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다행입니다. 제 입장에서 다행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놈놈놈도 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토트넘에서 이제 문제는 전술적인 문제도 전술적인 문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의 활동 반경이나 동선들이 활동 영역, 동선, 반경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맞아. 필요하고 콘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멘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면 동선적인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전술을 바꾸면 위해서 뭐 파생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좋아질 될 테니까. 수도 있는 맞아.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잘해주면 저는 생각보다 토트넘이 빨리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저도요. 기대는 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저는 그리고 지금 순위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니까. 아까 네. 이게 저 어제 영상이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그 이번 맨유 3대 0 네. 승리 때문에 생긴 이 스노우볼이 네. 4위 자리를 콘테 토트넘이 가져갈 수도 있게 만드는 그림이 진짜 불가능하진 않잖아.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그 1, 2, 3위가 좀 거기는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얘네는 따로 놀아야 될 것 같고 이제 탑 3는 네. 네. 그럼 거기 4위 한 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무난히 맨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샤르가 흔들리는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 콘테가 들어온다? 그럼 찌르고 들어갈 자리는 저기 해보자 일 테니까. 아스날은 아스날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유로파만 들어도 괜찮다. 지금처럼 잘해서 6위 6위 잘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한 번에 욕심 부리면 안 돼. 6위 하면은 진짜 나이스하다. 아 근데 4위 그 자리도 경쟁자가 많긴 하다. 그렇죠. 많아. 네, 맨유, 웨스트햄, 레스터. 그다음에. 그다음에 토트넘도 들어갈 수 있겠고 아스날도 꽤있다. 네. 뭐 어쨌든 원래 네. 그냥 맨유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야 빅4는 다르다. 근데 맨유가 지금 솔샤르 때문에 오락가락하니. 네. 그러니까 맨유가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세트 맨시티, 첼시, 리버풀보다 맨유가 위에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희 그 생각보다 더 못하고 있기 그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감독 얘기가 나왔던 맞아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찬우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아마 오피셜 오늘 안에 뜰 거예요. 네. 그럼 그거대로 해서 뭐 자주자주 이제 형이 올 테니까 네. 이어서 콘테와 토트넘과 관련된 이야기는 쭉 저희가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